안녕하세요, 금소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쓰이는 버블 만들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사실 버블 뜨기 방법은 정말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같이 해볼게요. 대바늘로 뜨는 버블과 코바늘로 뜨는 버블 이렇게 같이 해볼 텐데요. 편물을 떠가면서 아래 미리 떠온 버블 위치와 같은 곳에서 샘플 버블을 어떻게 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취향에 맞는 버블을 뜨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겉뜨기를 내코 뜨고 가장 처음 거대한 버블을 같이 떠볼게요. 이 버블은 대바늘을 이용해서 뜨는데요. 하나의 코에 다섯 개의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왼바늘에서 코를 빼지 마시고 겉뜨기를 뜨고 실을 바늘 앞으로 다시 가져오고 다시 겉뜨기를 떠주시고요. 다시 실을 바늘 앞에 가져오고 겉뜨기를 떠주세요. 코가 다섯 개가 되었어요. 그대로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 다섯 개의 코를 안 뜨기로 떠주세요. 다시 편물을 뒤집어서 앞면을 보게 해주시고요. 이번엔 겉뜨기로 다섯 코를 떠주세요. 다시 편물을 뒤집어서 뒷면을 보게 해주시고 안뜨기로 다섯 코를 떠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편물을 뒤집어주면 편물은 앞면이 되는데요. 이제 다섯 코를 다시 하나의 코로 돌려줄 거예요.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다섯 코 모아뜨기를 뜨셔도 괜찮은데 저는 중심 다섯 코 모아뜨기를 해줄게요. 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해주시고 남은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주세요. 마지막으로 걸러뜨기 한세 코를 좀 전에 한 번에 뜬두 코에 덮어쓰기 해주시면 중심 다섯 코 모아뜨기가 됩니다. 이제 다음 버블까지 겉뜨기로 건너갈게요. 처음 만든 버블보다 조금 작은 버블을 뜨는 방법이고요. 한 개의 코를 이번엔 세 코로 늘려볼 거예요. 겉뜨기를 뜨고 왼바늘에서 코를 빼지 않은 상태로 실을 바늘 앞으로 보낸 다음 다시 겉뜨기를 떠주세요. 코가 세 코가 되었어요. 이대로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 세 개의 코는 안뜨기로 떠주세요. 다시 편물을 뒤집고 앞면을 보게 해주신 다음 이번에는 겉뜨기로 세 코를 떠주시고요. 다시 편물을 뒤집어서 뒷면을 보게 하고 안뜨기로 세 코를 떠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편물을 뒤집게 되면 편물은 앞면이 되는데요. 세 코를 다시 한 코로 줄여줄 거예요.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세코 모아뜨기를 뜨셔도 좋지만 저는 중심 세코 모아뜨기를 해줄게요. 두 개의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를 해주시고 남은 한 개의 코는 겉뜨기로 떠주세요. 마지막으로 걸러뜨기 한두 코를 겉뜨기로 뜬한 코에 덮어쓰기 해주시면 중심 세코 모아뜨기가 됩니다. 이제 다음 버블까지 겉뜨기로 건너가 볼게요. 이번에는 코바늘을 사용해서 버블뜨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실은 현재 3.75에서 4mm가 가장 적당한 대바늘인데요. 코바늘은 3.5mm로 조금 작은 코바늘을 준비해 주었어요. 실이 잘 걸릴 정도로 바늘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왼바늘의 코한 개를 코바늘로 옮겨줄게요. 실은 왼손에 잡는 게더 뜨기 편하실 거예요.
실을 끌어와 한 코를,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또 한 코를, 다시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서 한 코를, 또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한 코, 다시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서 한 코, 이렇게 총 다섯 코를 만들어주세요. 다섯 개의 코드를 한 번에 떠주세요. 그 다음 다섯 코로 버블을 만든 코 바로 아래 코에 왼쪽 다리에 코바늘을 걸어서 한번 떠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뜨고 나서 다시 코바늘코를 조심해서 대바늘 중 왼바늘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 다음 겉뜨기를 한 코 떠서 오른바늘로 가게 해주시면 코바늘로 뜬 버블뜨기가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겉뜨기로 뜨신 다음 뒷면도 안뜨기로 떠서 버블을 보여드릴게요. 버블의 크기는 보통 한 코에 늘어나는 코수로 정하시면 편해요. 큰 버블은 5코, 조금 작은 버블은 3코. 저는 이런 식으로 뜨고 있고요. 큰 버블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주로 작은 호수 코바늘로 5코 뜨는 버블을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버블이 제일 예쁘신가요? 버블 모양과 크기를 한번 보시고 작품에 알맞는 예쁜 버블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